쇼케이스. 자, 중독성 있는 마라맛 퍼포먼스, 눈을 뗄 수 없는 화려한 비주얼, 출구를 찾을 수 없는 무한 매력으로 국내는 물론 미국과 독일 차트까지 씹어먹은 K-POP 뉴 보스와 함께합니다. 이번에도 컴백하자마자 밀리언 셀러를 달성한 강렬하고 와일드한 섹시한 뱀파이어 NCT 127 최파타로 모십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 같이 인사 한번 드려도 될까요? 예예예. 예, 예. 네, 자, 저기 핑크방도요. 네. 자, 핑크방 잘 들리죠? 자, 하나, 둘, 하나, 둘, 셋. 저희 NCT. 안녕하세요, NCT 127입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굉장히 흥분된 상태가 NCT 127을 이렇게 완전체로 만나보는 건 저도 처음이에요. 예예, 예, 그렇죠. 네. 고양이 안녕.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뭐 NCT 드림으로 이렇게 보고 네, 했었는데 맞아요. 이렇게 네. 지금 NCT 127가 완전체. 네. 그래서 지금 아홉 분이 다 나오셨는데 스튜디오가 아홉 분을 이렇게 2열로 배치하는 것보다는 핑크방이랑 블루방이랑 동시에서 한 분 한 분 아주 자세하게 좀 이렇게 친근하게 볼 수 있도록. 자, 핑크방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예! 예! 약한데. 자, 블루방. 예! 네. 와, 근데 이렇게 스튜디오를 두 개를 연결해서 방송을 하는 건 세계 최초 아닌가? 진짜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그치. 방역 지침을 잘 지키고 있는 거 그러니까. 네. 우리 뭐 또 태영이 네 또 좋은 말씀했습니다. 예. 오, 좋아요. 자, 그러면 일단 한 분 한 분 자기 소개를 네. 좀 더 우리 좀 친근하게. 아니 그리고 네. 아까 마크는 네. 내가 막 이제 소개하는 멘트 했더니 막 와우 하면서 이렇게 웃고 막 그랬어요. 어떤 부분이 그렇게 와닿았어요? 막 내가 막 K-POP 뉴 보스와 함께합니다. 아까 막 웃더라. 그게 아니라 네. 그냥 뉴 보스라고 예. 하니까 사실 좀 예. 약간 부끄러웠습니다. 웃음이 해파요. 그래도 요 소개 멘트는 마음에 들었죠? 네, 네 좋았습니다. 예. 요건 가져가셔서 냉장고에 붙여놓으세요. 알겠습니다. 예, 예, 좋잖아. 자, 그러면 우리 뭐 테일이부터 소개를 할까요? 네, 자, 카메라 보면서. 안녕하세요. 이번에 최파타에 처음으로 오게 된 귀염둥이 테일입니다. 에이. 네, 안녕하세요. 최파타를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NCT 127의 태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오늘 최파타에 처음 왔는데요. NCT 127 도영입니다. 도영이.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NCT 127의 막내 해찬입니다. 에이. 반갑습니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K-POP 뉴보스 NCT 127의 마크입니다. 자, 분홍방 멤버. 네, 자. 누구부터 할까요? 자, 우리 유타부터 할까? 예. 네. 안녕하세요, 유타입니다. 일단은 평소에 볼 수 없는 각도도 지금 요다를 보고 있는데요. 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yeah. 잘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정우.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우입니다. 그 핑크방에서 애교를 맡고 있고요. 네, 최하정 선배님 너무 존경합니다. 아이고, 저도 정우 좋아. 안녕. 저 자니. 안녕하세요. 그 그룹의 멤버입니다. 그 스튜디오를 두 개씩 쓰는 그룹 NCT 127의 자니입니다. 예. 맞아. 스튜디오 두 개 쓰는 건 NCT가 처음이에요. 네. 자, 우리 재현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핑크방에서 즐기고 있는 재현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서로 모니터를 막 보고 있잖아요. 근데 핑크방이 얼굴이 더 화사하게 나온다. 그래요? 가고 싶어요. 이따가 자리 바꿔 한번 할까요? 아마 재현이가 그랬어요. 그게 아마 싶어요. 그 화사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아이고. 예, 뒷배경이 아주. 네. 네. 맞아요. 우리 재현, 도영, 테일은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신기하고 반갑고. 네. 우리 재현 씨랑 자니는 SBS 파워 FM NCT 99 DJ로 활동을 했었죠. 네. 시간대가 너무 달라서 그때도 우리 재현 씨 못 봤는데 네. 아주 잘했어요. 예.
그래서 네. 예, 오늘도 그쪽을 이렇게 좀 맡아 달라고 네. 부탁드린 거 아시죠?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잘해 주세요. 네. 네. 자, 오늘 스페셜 DJ처럼 그쪽에서 이제 문자도 읽어 주시고 진행도 이제 도와주시겠다고 했는데 네. 네. 자, 우리 NCT 127의 신곡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바로 엊그제. 네. 엊그제면 3일 전. 그렇죠? 네. 정규 3집 리패키지 앨범 Favorite 얘기부터 해볼게요. 근데 와 벌써 막 미국, 독일 네. 이 앨범이 나오기도 전에 선 주문량만 100만 장을 돌파하고 현재 뮤직비디오 너튜브 조회수도 벌써 얼마예요? 1,570만 아마 더 했을 거야. 빌보드 차트 진입을 했고 여기서 빵빠레 한번 가야죠, 그죠? 예예예. 야, 근데 NCT는 컴백할 때마다 기록을 새롭게 갱신하잖아요. 자, 핑크방 예, 네. 잘 보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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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예. 밀리언셀러의 빌보드에 이런 타이틀이 뭐 너무 행복하고 기분 좋지만 살짝이 아니야. 엄청 부담이 있지 않을까요? 어때요? 그렇죠. 뭐, 사실 예. 저희가 이번에 원래 정규 스티커로 이제 컴백을 하기 이전에는 공백이 사실 좀 길었던 편이에요. 저희가 데뷔하고 난 이후로 이런 공백을 가져본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공백을 길게 가지고 나니까 그 전에 이제 저희가 영웅으로 사실 대중분들에게 많이 사랑을 받았었고 팬분들이 네. 굉장히 많이 따라해 주시고 하셨었는데 우리가 그걸 뛰어넘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막 멤버들도 와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돼요 형 막 이런 적이 있었었는데 굉장히 걱정도 걱정이었었는데 사실 막상 멤버들하고 모여가지고 노래 듣고 노래 안무 해보고 뮤직비디오 찍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의지가 됐던 것 같아요. 그냥 우리는 어차피 NCT 127이니까 팬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자 해가지고 이번에 또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That's right. 그러니까. Yeah, that's right. Also, also. 네. Teamwork. 올소올소 올소올소 예. 우리 재현이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네 사실 네. 맞고 진짜 그 저희가 이제 그 좀 저희는 계속 되게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데뷔 때부터 근데 어떻게 보면 사실 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게 정말 행복하고 재밌는 재밌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계속 어디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야, 진짜 맞아. 갈 때까지 가보자. 예, 사실 얼마나 많은 NCT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부담이 있죠. 정말 너무 사랑해 주시니까 또 부응하고 싶고 호응하고 싶고. 근데 그거를 뭐 해내는 거지. 갈 때까지 가보는 거지.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태희는 미소가 참 극하네요. 그치? 그치? 미소가 어쩜 저렇게 극하지? 역시 이게 보는 눈이 있으시네. 그래? 원래 이제 극한 미소로 유명해요? 매력담당이. 극한 약간 좀 깊이 있는 스타일. 맞아요. 제 입으로 말하기 좀 진한 느낌이에요. 진한 느낌. 아니야, 진한 에스프레소보다는 거기에 이렇게 크림이 들어간 라떼. 정확합니다. 정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영광입니다. 모든 사람들 그렇게 쳐다보는 거죠? 나만 그렇게 쳐다보는 게 아니지? 그러면 우리 NCT도 음원 발표하는 6시부터 음원 차트를 전부 확인하나요? 어떤 멤버가 가장 꼼꼼하게 도영이나 해찬이도 네. 많이 도영이 해찬이 전체적으로 많이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네. 특히 또 이번 곡이 네. 또 굉장히 저희 멤버들이 되게 좋아했던 곡이고 또 저희 사실 타이틀 기존에 했던 타이틀과는 조금 다르게 저희 나름대로 또 이지 리스닝이 좀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했던 곡이기 때문에 네. 좀 약간 기대를 했었던 것 같고 또 그 외에 또 많은 팬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계신 것 같아서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저도 또 잘 음원 차트를 확인하는 편은 아닌데 이번 곡은 또 굉장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시간마다 거의 당일날은 계속 확인했던 것 같아요. 맞아 진짜. 맞아. 그윽한 미소로 그윽한 걸로 계속 문극시 네.
자, 표민경 씨가 뭐라고 하셨는지 우리 정훈 씨가 한번 소개해 볼까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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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CT 127. 이번 컨셉이 뱀파이어잖아요. 흐흐. 이번 컨셉을 가장 찰떡같이 소화한 멤버가 누군가요? 멤버들이 꼽는 베스트 뱀파이어가 궁금합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베스트 뱀파이어가 한 사람으로 몰아져요? 아니면 각자 내가 다 베스트다 이렇게 생각해요? 뭐하시나? 과연 몰아질 것 같은데요. 아, 몰아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베스트 뱀파이어가 누군지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외쳐주시는 오케이, 겁니다. 난 정했어. 자, 핑크방 블루방. 자, 네? 하나 둘 셋. 재현. 섞여 있었어요. 섞였는데? 재현이 형. 지금 재현이 나오고. 네. 도영이 네. 나온 것 같아. 나 도영이. 도영이 나오고. 예예. 예. 유타 형도. 다 나왔네. 진짜? 유타는 근데... 아까 말 안 했잖아, 네가. 좀. 왜 지금 갑자기? 나는. 자, 그러면 베스트 뱀파이어라 하면은 어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예. 그. 예. 뮤직비디오를 봤는데 네. 재현이 형이 뱀파이어와 가장 흡사하지 않았나. 아, 그치. 일단 베스트면 흡사를 해야죠. 네, 흡사. 피부도 굉장히 이렇게 뭔가 형이 창백했고 예. 약간 뭔가 아, 그 맞아, 맞아, 뱀파이어와 맞아, 맞아. 정말 지금도, 흡사한 지금도 이렇게 후드를 이렇게 딱 써서 네, 잘생겼어요. 아, 아직 그 헤어나오지 못했어요. 뮤비에서 그래도 상처는 다 나았네요. 그래도 네. 아니, 네. 누가 물렀어 너를? 네. 진짜? 지금 예. 도영이도 나왔거든. 도영이? 예. 아, 도영이 왜 아무도 얘기 안 할 거면서 말하는 거죠? 도영이도 도영이도 뮤직비디오를 보시 아 뮤직비디오를 찍을 때 도영이를 봤는데 예. 이제 도영이가 이제 이 뱀파이어 컨셉을 굉장히 잘 살리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정말 아 나는 개인적으로 오, 야, 렌즈도 이런 거 처음 끼는 거 같았고 맞아요. 뭔가 피부색도 더 평소보다도 더 하였던 거 같았었는데 예. 이게 뮤직비디오로 보니까 아, 이렇게 뮤직비디오는 역시 좀 저렇게 찍어야 저렇게 나오는구나 라는 거를 약간 도영이를 보고 또 한 수 배웠죠. 마크는 안 나왔나? 마크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 근데 저는 저도 솔직히 재현이 형을 외쳤습니다. 재현이 형 뭔가 되게 하얗기도 하고 예. 머리도 딱 올리면서 뭔가 뮤비를 보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 유타도 나왔어. 유타. 네. 그쵸? 누가 말했어요? 누가 말했어? 아, 왜냐면 제가 거야. 얘기를 했는데 어제 유타 형이 생일자였어가지고 그냥 생일 선물로 생일 선물로? 베스트 뱀파이어가? 생일 축하했었어요. 생일. 근데 진짜 농담이 예. 아 농담이 아니라 근데 유타 형도 진짜 재현이 형 못지않게 예. 뱀파이어와 좀 약간 이런 컨셉이 찰떡이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정말. 본인 정우씨는 뱀파이어 아, 근데 저는 약간 예. 좀 제가 멋있으려고 하면 항상 강아지처럼 나오더라고요. 아 근데 정우도 정우도 근데 이번에 뱀파이어 컨셉 되게 잘 어울렸다고 그래요? 생각했어요. 그리고 네 흰색 머리도 백발도 맞아. 뭐 그렇지 지금 머리 색깔도 은발 예. 네 맞습니다. 좋아요. 자 그럼 여기서 뭐 우리가 이렇게 NCT 멤버들의 얘기를 들을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보시고 아 누가 가장 베스트 뱀파이어인가 한번 보세요. 자. 9명의 뱀파이어. 자, NCT 127의 favorite 뱀파이어 들어보실 텐데요. 오늘은 보는 라디오 보시는 분은 뮤직비디오도 함께 감상하실 수 있어요. 자, 누가 멋지게 소개할까? 네, 우리 재현이가 그랬던 네. DJ처럼 자, 소개해 주세요. 네. 그러면 바로 NCT 127의 favorite 부제 뱀파이어 듣고 오겠습니다. 우후. 사랑해도 사랑해. 127의 favorite 듣고 왔습니다. 아, 고한결 씨가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테리? 이런 말 해도 돼요? 노래 미친 것 같아요. 처음 듣자마자 나오는 휘파람 소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네요. 자려고 누워서도 생각날 것 같아요. 아, 너무 멋지네. 와, 내가 생각할 땐 다 베스트인데.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쟈니, 네, 이 은우 씨가 뭐라고 했어요? 네, 페이보릿 가사 중에 사랑해 또 사랑해가 나오잖아요. 각 멤버들만의 사랑의 고백 톤이 궁금합니다. 아홉 멤버가 각자의 개성을 살려 사랑해라고 고백해 주세요. 아, 자 보세요. 자 우리 이은우 씨가 부탁했어요. 뭐 사랑해. 자 그러면 심플하게 유타부터 쭉쭉쭉쭉 하죠. 자. 네. 네. 사랑해. 네. 사랑해. 사랑해.
오. 사랑해. 우리 재현이 너무 깔았는데. 자, 했어요. 아, 티 너무 냈다. 자, 혜리부터. 사랑해. 다시. 네. 사랑해. 아 다시. 태영이 어떻게 하나 볼게요? 사랑하오. 다시. 어, 막 그 기대돼. 좀 느끼하지 않아? 좀 아, 몸부림까지 있어. 잘 자요. 사랑해. 오, 귀여워. 청량하다. 귀엽다. 건강하네. 건강해. 예. 예. 아, 그럼 여기서 우리 재현이와 마크의 사랑해를 다시 한번 비교해서 들어볼게요. 자, 재현이. 네. 사랑해. 사랑해. 아, 네, 이렇습니다. 뽀뽀까지 했어. 뽀뽀까지 했대. 네. 사랑해. 아, 자, 6842님이 자 누가 할까? 혜찬이? 네. 네. 이번 신곡 안무 연습하면서 울컥한 적 있다고 했잖아요. 왜 울컥했는지 더 얘기해줄 수 있나요? 이거는 우리 127 이리 가보자고. 어, 예. 우리 정우 뭐 하고 있어? 정우가. 정우가. 네. 일단은 우리가 다 같이 연습을 하면서 이 안무 연습을 하면서 동시에 이 사랑해라 사랑해 또 사랑해라는 가사가 나오잖아요. 네. 그때 다 같이 이제 눈물이 맺혀가지고 진짜로 연습하면서 잠깐만 여기서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어, 정말 좀만 쉬었다 하자. 이러면 안 된다. 근데, 네. 노래가 이게 기승전결이 좀 되게 진짜 확실한 노래여가지고. 특히 또 막판에는 그 테일이 형 고음 나오면서 나오는 후렴 부분이 좀 진짜 감정이입이 되는 그런 파트에서 저희가 막 장난으로 울면서 해! 울면서 막 이런 그런 장난을 치면서 했던 거여가지고 그쵸 사실 네. 장난 쳤다 하지만 그 가사나 이런 여러가지 안무가 울컥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맞아요. 왜 너무 힘들어서 또 울컥할 수도 있고 이 힘든 와중에 우리 팀이 이렇게 잘 팀워크 좋다는 거에 또 울컥할 수도 있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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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뭐 야, 내가 NCT면서 밥도 못 먹냐 하면서 또 울컥할 수도 있고 그죠? 그렇죠 그렇죠 여러 가지로 아 밥 안 주면 섭섭하죠. 그렇지 또 힘든데 근데 뭐 뮤비 보니까 다들 너무너무 날씬한 막 최고의 컨디션인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서진 씨는 쟈니가 네 너튜브 영상에서 멤버들이 9월에 나온 스티커 노래를 처음 듣고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지으면서 놀라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Favorites의 첫인상은 어땠나요? 와 끝났다. 끝났다. 예 어땠어요? 그래도 뭔가 기대가 됐었어요. 진짜로 뭔가 저희가 NCT127이 이런 뭔가 멜로스러운 노래를 할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되게 준비하는 과정도 좀 설렜습니다. 아, 이 노래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 없어요? 너무 우리 스타일이 아니니까 좀 그렇다 뭐 이런 거 아닌 것 같다라기보다는 사실 저희가 해왔던 장르가 아니어서 좀 걱정한 건 있는데 사실 딱 처음 들었을 때 와 이거는 되게 그런 뭔가 되게 많이 들을 수 있는 노래다. 약간 보는 맞아. 음악도 있지만 듣는 음악이다 느낌이 생각해서 느낌이 예 다르겠죠. 네. 자 4부에서도 매력적인 뱀파이어 NCT127과 함께 할게요. 눈앞 속에 지켜주네 태양보다 진정적인 섹시함에 빠졌어 눈앞 속에 지켜주네 상큼한 그 목소리에 저화점의 파워타임 원은 누나 아 원은 화점 누나 원은 누나 아 원은 화점 누나 화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와, 와, 최종의 파워타임 4부 시작했고요. 자, 페이버리스로 컴백한 NCT 127 완전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는 라디오로 아주 가깝게 보실 수 있는데, 자 그럼 우리 핑크방부터 다시 한번 우리 또 소개할게요. 괜히 네. 좋아서. 자, 재현이부터. 네, 안녕하세요. 가장 오른쪽을 맡은 재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센터 오른쪽을 맡은 잔이에요. 야니. 네, 안녕하세요. 왼쪽에서 두 번째를 맡고 있는 정우라고 합니다. 아, 우리 정우 뭐 머리칼 그 헤어 그 컬러가 너무 돋보이네요. 조명 받아서. 아, 그렇습니까? 예. 자, 유타. 네, 가장 왼쪽을 담당하고 있는 유타입니다. 귀여워. 유타 비니 너무 예뻐요. 아,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마크.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뭐 가장 오른쪽을 맡고 있는 아니야 마크는 그린 컬러를 담당하고 있는 맞아요. 예. 머리에 시금치 색깔 맡고 있는 마크입니다. 아, 시금치 건강하네. 네, 아무리 봐도 막내. 다시 봐도 막내인 해찬입니다. 아유, 우리 네. 해찬이는 막내 같지가 않아. 예. 모든 게 너무 노련해. 아, 예. 기억력도 좋고. 아유.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도영입니다. 네, 우리 도영이. 네. 네, 안녕하세요. 이제 저는 맏형 옆에 이제 부반장 맡고 있는 태용입니다. 리더잖아요. 네, 리더. 반장이잖아요. 예, 반장이잖아. 예, 안녕하세요. 극한 테일입니다. 자, 이래서 네, NCT 127 완전체 함께하고 있어요. 지금 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 한 분 한 분 아주 가깝게 예, TV에서도 볼 수 없는 클로즈업으로 줌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유타 4432님이 예. 네, 다현 이번에 너 127이 음반 1위 할 거라 기운이 마구마구 느껴지는데 그렇다면 127 음반 1위 공약 하나만 걸어주세요. 와, 과연 자, 아까 1위를 할 거면 만약에 저희가 1위를 한다면 예. 아까 블루방에서는 얘기를 다 끝냈거든요. 예. 핑크방 듣고 있어요? 우리도 네. 핑크방에서는 네. 끝냈거든요. 아, 아 그래요? 핑크방에서 자, 그렇다면 일단 네. 블루방 예. 아, 블루방은 일단은 테일이 예. 형이 프랑켄슈타인 풀착장하고 올라가기로 했어. 우와 진짜? 우리 핑크방도 테일이 형이 프랑켄슈타인 프랑켄슈타인 역시 TV다. 대박이다. 난 네. 이렇게 정했구나. 이렇게 정했구나. 네. 아 그럼 이걸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해도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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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나사 준비해 가겠습니다. 네. 제가. 아니 네. 원래는 사실 핑크방 원래는 1위 이제 되면 그 와인 잔에 네. 포도 주스나 이런 거 갖고 우아하게 뭘 한다고 했잖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드라큘라 백작. 아, 네.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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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그럼 어떤 걸로 합의를 볼까요? 둘 다? 근데 진짜 그 우아하게 그 엔딩곡 엔딩 네. 우아하게 앵콜 하기가 예. 그 와인 포도주 들고 하는 거 진짜 그쵸? 괜찮은 아이디어인 멋지죠? 것 같아요. 멋지죠. 예. 네. 네. 그걸 아까 우리 태용이가 했나? 네. 아니 근데 장난치고 싶어가지고. 예.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앵콜을 해야 되니까 예. 이렇게 손에 하나만 이렇게 들고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좋은데요? 네. 그것도 흘리면 벌칙이야? 흘리면 벌칙이요. 자기가 직접 바로 벌벌 예. 바로 예. 프랑켄슈타인. 자, 그럼 여러분 1위 공약이 우리 NCT 127분이 이제 앵콜 곡을 이제 부를 때 아 그 와인잔에 포도주스 네 넣고 이제 하신대요. 기대가 되네요. 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와, 네. 진짜 기대됩니다. 네. 자, 최소정 씨가 우리 마크 유타 오빠 10월 26일 생일이었잖아요. 멤버들 중 가장 먼저 축하해준 멤버가 누군가요? 매번 생일을 가장 먼저 챙기는 멤버가 정해져 있나요? 아, 원래 이제 생일을 좀 챙겨요? 멤버들끼리? 아, 네, 챙기려고 해요. 네. 네. 일단 다 챙겨줬고요. 가장 빨랐던 멤버는 이번에는 재현이가 아, 예. 아 진짜? 재현이가? 아, 재현이가 진짜? 가장 빨랐고요. 그 다음에 정우 그리고 오. 마크 해찬, 도현, 자니 태영 다 알고 있어? 태영이었어요. 네. 그럼 맞아. 태영이가 제일 늦게 한 거예요? 네, 네 저는 대기실에서 일본어로 하이 유타상 단조비 오메데토 아시데리라고 네 해줬어요. 네. 그렇구나. 네. 근데 저렇게 순서가 다 이렇게 기억이 나나 봐요. 네, 제가 좀 그런 거를 잘 기억하는. 아, 네. 그래서. 근데 뭔가 네. 제 이름은 얘기 안 하더라고요. 태일이는
안 나와. 아, 제 이름이 이게 안 나왔더라고. 태훈까지 하고 제 이름이 안 나오더라고요. 태훈은 아, 형은 형은 재밌던 게 인스타 그 스토리에다가 예. 일단 생일 축하한다고 직접 말하지 않았어요. 네. 아 직접은 말하지 않아요. 아, 직접 말해줘야지. 어, 직접 말해줘야지. 아, 진짜 예. 인스타를 위해서? 아니 아니 직접 예. 했는데 이제 예. 아, 기억을 맞다 맞다 미안. 뭐야 유타. 아, 기억 잘한다며. 네. 형이 어제 거기를 사줬어요. 아, 아, 그것도 그렇고, 아 예. 그것도 그렇고 그 그 차에 카니발에 있을 때 예. 제가 해피 버스데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너무 이제 스쳐갔는지 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아, 진짜? 아, 네. 탄족이라고 해야 알아듣나? 아, 아, 하여튼 네.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권예호 씨가 우리 혜찬이? 네, 사실 뱀파이어 하면 가장 큰 특징이 변하지 않는 불변의 외모잖아요. 우리 멤버들 중 데뷔 이래 가장 불변의 얼굴을 가진 뱀파이어는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물론 최강 동안 외모는 화정 DJ님이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열심히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NCT 127이 다 어쩜 이러지 할 정도로 불변의 외모를 갖고 계신데 제 생각에는 네. 저희가 최근에 옛날 사진, 예전 사진을 볼 기회가 있었는데 잔이 형이 약간 어려지더라고요. 예전 사진이랑 지금 사진이랑 비교해서 봤는데 맞아요. 되게 어려졌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아, 진짜 맞아. 진짜 예. 어려진다 이러면서 뭐 회춘이라기보다는 좀 스타일이 이렇게 해서 더 어려지는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진짜 어려진 아니, 것 같아요. 잔이 형은 좀 forever young이에요. 어 정말. 네, 진짜. 자 우리 잔이 클로즈업 들어갑니다. 자 이어서 어서오세요. 우리 잔이는 예, 우리 잔이는 그런 비법이 있어요? 좀 그런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어 비법이요? 예. 제 생각에는요 아마 이번에 제가 머리를 좀 파마를 했는데 예. 그것 때문에 조금 더 어려워 보이지 않나 싶어요. 자 네. 지금 클로즈업 들어가고요. 자 예쁜 네. 미소 큐. 네. 너무 잘한다. 잘해요. 야, 포레버 영이래. 잘해요. 예. 어, 보조개도 살짝 들어가네. 아, 제가 인디언 보조개가 있어 가지고요. 네. 예. 자, 하트 한번 해 주세요. 하트. 네. 받아 주세요. 네. 야, 저도 준비할게요. 우리 정은정 씨가 뭐라고 하셨어요, 정우? 네. 네. 예. 네 태용이가 뮤직비디오에서 뱀파이어 송곳니 분장했던데 어땠는지 궁금해요. 키키키. 뮤비에 길게 나오진 않았는데 뱀파이어 연기도 하고 그랬나요? 어땠어요? 송곳니 분장? 아, 사실 예. 그게 송곳니 분장이 아니라 CG였거든요. 아, 네, 근데 CG였는데 예. 사실 이제 뮤직비디오에 찍으러 갔었는데 이제 갑자기 물어뜯어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카메라를 향해 이렇게 물어뜯어 보라고 하셔가지고 예. 살짝 당황했던 기억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저는 사실 이렇게 딱 촬영 현장 갈 때까지도 뱀파이어 컨셉인지 모르고 있었다가 이제 갑자기 물어뜯으시라고 하시길래 예. 그래서 내가 어떻게 물어뜯을까요? 이렇게 물어뜯을까요? 이렇게 물어뜯을까요? 하다가 예. 그때 이해했던 것 같아요. 아하하. 아 이 컨셉을. 아, 네. 아 근데 태용이가 또 그 예. 카메라를 잘 먹어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예. 아마 잘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지금 카메라 보고 한번 이런 거 너무 좋아요. 먹어주세요. 또 시키면 잘하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카메라 먹방 시작하겠습니다. 카메라 먹어주세요. 카메라 먹방. 하나 둘 셋. 이거 진짜 드셨어요. 태일이 형 약간 예. 옆에서 힘들어하는데 아니죠 형? 아니야. 네. 자 그럼 태일이도 한번. 저도 한번 네. 갈까요? 자. 네. 하나, 하나 둘 셋. 손이 추가됐네. 손이. 그렇죠. 아 또 혜찬이가 또 하고 싶다고. 아니 혜찬이는 텔라파시를. 아니 혜찬이는 우리는 그냥 갈비를 뜯어오자. 아, 아 네. 갈비를 뜯어볼까? 갈비를 뜯는 거. 혜찬이를 네. 너무 잘 파악하신 자, 것 같은데. 좋았다. 좋았다. 아 정우 씨. 우리 유타는 네. 아까 생일 그런 거 많이 잊어버렸으니까 네. 벌칙으로. 한번 물어 뜯읍시다. 자, 탄첩이 예. 오면 또. 하나, 둘, 셋. 아, 라이언. 귀여워. 귀엽,
귀엽다. 고양이 같아. 라이어? 네. 자, 뭐 물어뜯고 싶으신 분 없어요? 정우 한번 물어뜯을까요? 네? 예. 기다리고 해보겠습니다. 있었어요. 네, 정우. 기다리고 있어요. 좋아요. 다 합시다. 우리 쟈니 한번 해요. 쟈니. 저요? 네. 앙. 아우. 아. 저러면 뭐 살점이 뜯어지겠어? 아, 그러네. 아. 네. 저는 대형견이라. 네. 오, 저 좀. 자, 우리 재현이. 베스트 뱀파이어. 자, 기대됩니다. 하나, 둘, 셋. 아. 역시. 귀여워. 역시. 하나 추가가 됐군요. 도영이가 제일 잘한 것 같아. 그쵸. 아니, 태영이가 제일 잘한 아, 그래요? 것 같아. 아, 그래요? 아, 근데 제일 잘한 것 도영이 아직 안 봤는데 어떡해요? 어, 도영이만 안 봤어요. 네. 네 도영이, 나만 안 봤어요. 도영이만 안 봤어요. 어, 도영이 한번 마크도 안 보지 않았나? 아니, 저도 안 봤어요. 마크 하지 않았어? 아, 마크 안 했어요. 저 마크 했던 것 같은데. 아, 그래? 자, 우리 도영이. 아, 그러면 저하고 네. 마크 바로 에이, 갈게요. 네. 아, 이거 아니다. 역시. 자, 마크를 마무리합시다. 오케이. 아니야, 달라, 먹었구나. 달라. 몰라. 네, 잘했어요. 네. 자, 우리 도영 씨가 해주세요. 네. 한가람 씨가. 네, 한가람님이 도영이와 형이 나온 전참실 아주 재밌게 봤는데요. 오. 형과 보냈던 제일 페이버릿하고 기억에 남는 추억은 무엇인가요? 에이. 아. 우리 뭐 이제 많이 알려졌으니까 도영 씨 친형이 배우 공명 씨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SBS 드라마 홍천기에서 아주 열연 중인데 네. 형이 나오는 드라마는 잘 챙겨보고 있어요? 몰아서 보나? 사실 안 보고요. 아, 왜요? 어 처음에 좀 봤는데 이게 스우파랑 시간이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스우파를 봤고요. 네. 아, 사실 어제 또 막방을 했어요. 예. 홍천기랑 스우파가 동시에 막방을 예. 했어요. 그래서 홍천기는 이제 또 보려고 생각 몰아서. 중입니다. 네. 네. 와 근데 어떻게 그 한 집에서 이렇게 두 명이 연예인 그러게요. 멋있다. 부모님이 아주 좋아하시겠어요. 정말 너무 좋아하시죠. 예, 예. 엄마 아빠가 저도 나중에 엄마 아빠처럼 되고 싶어요. 오~ 오~ 그러려면 공명이도 있어야 되고 도영이도 있어야 돼요. 네, 자식농사 잘 지어서 편하게 살고 싶어요. 저도 도영이도 근데 연기를 잘해요. 에이. 예. 우리 도영이도 나중에 연기 저요? 아. 했어요. 한번 했었어요. 네. 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스카 스카 드라마도 했고 뮤지컬도 한번 했었어요. 아 그렇구나. 네. 엄청. 자 이 유진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우리 재현이? 네. 네 해찬이랑 정우랑 같이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다고 들었는데 제주도 여행에서 가장 맛있게 먹은 음식은 뭐예요? 또 해찬이가 정우한테 밥을 잘 사준다면서요. 팩트인가요? 네 우선 팩트고요. 네 우선. 아니 막내가? 예, 네, 사는 거예요. 팩트고요. 예. 네. 제주도 여행에서 가장 맛있게 먹은 음식은 좀 너무 많은데 일단 제가 꼭 제주도를 가면 딱 첫날 가는 그 루트가 있거든요. 아. 딱 가자마자 우선 공항에서 내려서 아하. 고기국수를 먹고 바닷가에 이제 보이는 뭐 카페나 이런 데 좀 가서 커피 마시고 좀 놀다가 예. 저녁에 이제 고기 아, 먹는 데가 있는데 돼지고기? 네 맞아요. 예. 아 일단은 그 해찬이가 제주도 출신이에요. 아 네, 그래가지고 그 가이드를 해줬는데 예. 가자마자 일단 고기국수 유명한 맛집을 가서 먹고 그 다음에 바닷가 가서 이제 그렇게 좀 시간을 보내고 아, 네. 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똑같은 네, 추억을 많이 이렇게 예. 나눴는데요. 해찬이 형이 맛있는 음식도 많이 사줘가지고 네. 일단은 막내이긴 하지만 네. 저보다 형이거든요. 아 돈이 많아서? 그냥 여러 가지로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정우 씨랑 두 분이 네. 왜 가신 거예요? 둘이 친해요? 아, 그러니까, 단둘이 간 건 아니었어요. 아, 이제 다른 멤버랑 예. 같이 갔는데 일단 이제 아직도 저 가족분 중에 몇 분은 제주도에 계셔가지고 그 이제 많이 물어보면 얘기해 주셔가지고 이제 정말 현지인 맛집을 아, 가게 되는 좋다. 거죠. 네. 그래서 그리고 보통 그런 예. 걸 할 때 해찬이 말을 듣는 게 편하고 좋아요. 그쵸. 네. 왜냐면 예. 해찬이가 그런 걸 할 때 거의 틀린 적이 없고 맞아요. 정말 야무진 아이여가지고 어, 그러니까 네. 뭐 기억력도 좋고 맞아요 네. 맞아요 아~ 머리 아플 땐 해찬이 형을 따라가라 아~ 맞아요 맞아요 아, 네. 대단하네 그러니까 막내가 좀 다르더라고요 예. 네, 네. 자 우리 태희씨 이경아씨가 재현 오빠
LP 듣기와 와인 마시기 이외에 다른 좋아하는 취미는 무엇인가요? 와 진짜 대박이다. 취미 장난 없나 지금? 취미가 근데 너무 폼나는 거 아니야? 정말 진짜 대박이다. 이거 그냥 내세우는 취미 아니에요? 아 네 맞고요. 아, 사실 이렇게 보니까 제가 사실 취미가 정말 많은데 네. 이렇게 두 개만 보니까 좀 굉장히 폼나고 좋은데요. 네. 제가 또 운동을 굉장히 좋아해서 네 항상 뭐 운동을 하나씩 그때 꽂힌 운동을 하나씩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요 근래 꽂혔던 운동은 뭐예요? 뭐 예전에 볼링도 있었고 한때 복싱도 있었고 요새는 조금 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스. 와 근데 뭐 취미들이 다 이렇게 뭐 분해 나네. 맞아요. 와인 멋쟁이 마시기, LP 느낌, 멋지다. 복싱. 저는 새우 키우거든요. 멋지네. 나도 저도 그냥 들어 누워 있거든요. 제가 아니, 앞으로 와인을 마셔보도록. 태용 씨는 그럼 새우를 키워서 나중에 네. 먹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그런 아니죠. 새우가 아니라 아, 관상용 그냥, 새우. 네, 민물 관상용 새우예요. 아, 그치지. 오, 미안해요. 예. 자, 366 하나님이 자 테리. 한양대학교 일과학번 학생입니다. 우리 태희 선배님의 기를 받아 시험을 잘 칠 수 있게 예림아 떨지 말고 올 에이플 가자 레츠 기릿 해주세요. 우리 칠 너무 사랑해요. 오케이 세령 기를 넣어주세요. 네 가자 예림아 떨지 말고 올 에이플 가자 가자 너무 좋아하시겠다. 막 기가 딱 지금 NCT 127 분이 다 응원해 주셨어요. 맞습니다. 네. 기를 보냅니다. 오, 아주 핑크방은 여기보다 더 활기찬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자, 핑크방 소리 질러. 가자. 예. 핑크방 소리 질러. 가자. 예. 광고 갑니다. 누나. 아, 네. 네, 자, 아이고 이거 황지영. 황지영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막내 네 네 1위 공연 꼭 할 수 있게 무조건 1위 시켜줄게 우리 칠 Let's get it! Let's get it! 네. 자 와인잔의 포도주 꼭 기대하겠습니다. 와 NCT127가 오늘 이렇게 완전체로 우리 핑크밤 블루밤 정말 사상 최초로 이렇게 나눠서 해봤는데 그래도 너무 좋았죠? 전혀 재밌었습니다. 예, 다른 방 느껴지지 않았죠? 맞아요. 예. 자 오늘 함께한 소감 네, 네. 우리 블루방에서는 그래도 리더가 해주셔야죠. 네, 태영이. 아 우선은 이렇게 채파타 저희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방금도 그랬지만 쉬는 시간마다 이제 허정 누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예. 정말 어떻게 보면 저희의 20대 정말 이렇게 빛나고 있을 때 항상 감사함을 잊지 않고 저희도 계속해서 열심히 건강하게. 계속해서 활동할 테니까 여러분들 저희의 페이버릿도 많이 많이 들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고요. 저희가 사실 오늘 새벽에 산호흡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무대도 열심히 해놓을 테니까 예. 여러분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대할게요. 아까 우리 혜찬이는 아유 그 맛있는 국수집 알려주고서 그렇게 또 아까워해. 정말 개꾸 내가 누나니까 누나니까 이런데 딱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예. 우리 의리 네. 네. 그래요. 자 이제 활동 시작인데 페이보릿으로 꼭 1위 하길 바라고요. 앞으로 자주 만나겠습니다. 네. 네 우리 뭐 핑크방에서도 소감 들어보려고 했는데 예 우리 태영이가 완벽하게 해서 예 아 해도 된대요. 자 우리 핑크방에서 제일 잘생긴 분이 하나 해주세요. 재현이. 아 일단 다 같이 생각을 해보자면 진짜 이게 일단 함께하면서 이쪽에서도 너무 즐거웠고요. 네. 뭔가 이 창문을 통해서 바라보니까 더 뭔가 아련하고 그러니까. 너무 직접 이렇게 보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또 저도 대화를 같이 하고 싶긴 같이 했어요 싶은 솔직히. 네. 근데 우리는 또 모니터로 이렇게 보면 그냥 맞아요. 똑같이 되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자 유타 기억해요. 예. 네. 자 그럼. 끝곡으로 우리 NCT127의 Love on the Floor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할게요. 자 인사 나눠주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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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감기 조심하세요. 에러.